지난 금요일에 대전에서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께 안수받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거니까 우리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셔서 안수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난소암 4기 환자 한 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 한 분하고 또 어떤 다른 예쁜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냥 상담만 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예배까지 드리고 가라 해서 금요예배를 이제 함께 이제 제일 앞자리에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예배 끝난 후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저하고 우리 윤서종 전도사님하고 또 윤정 자매하고 이렇게 사역팀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기도할 곳이 없어서 여기 이제 여기 강대상 여기 이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막 엄청 막 그 전에 이제 배우로 목사님께 이제 안수를 계속 받았는데 목에서 무슨 덩어리 같은 게 크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뱉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계속 이제 막 열심히 축사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처음 온 교회인데도 막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막 이렇게 계속 뭐그 안에 있는 거가 막 발악을 하면서 기도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이 시원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잠실에 또 오겠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잠실에서 또 기도하면서 엄청 이제 축사가 났는데 저랑 같이 이제 잠실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이제 윤정 자매가 축사자고 그분은 이제 피축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윤정 자매의 손에서 이제 엄청 이렇게 막 자신이 뜨거워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본인 윤정 자매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이 뻘뻘 나도록 그분 이제 난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두번 정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손에서 엄청나게 불이 나가면서 그 난소가 두 개인데 이렇게 그두 개의 난소가 환한 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환상을 두번 정도를 윤정 자매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어제 정말로 너무 기쁨으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기를 약속했는데 아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1월 30일 날 이제 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와서 여기 잠실에서 다시 한번 축사를 받고 기도를 받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갈 거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축사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이 또 잠실 저희 식구들에게 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김경숙 권사님이라고 잠실에서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약을 안 먹고는 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한 주먹이나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날 약을 다 이제 버려가지고 나 이제 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축사 그 후에 저에게 보낸 간증이에요. 전도사님, 중보 기도 중이신가요? 어제 아침 축사 받고 심장 비대증으로 호흡이 힘든 것 치유됐어요. 숨 찼던 것 치유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자기가 이제 경험한 다음에 저에게 보내준 문자고요. 또 다른 분이 또 저에게 잠실지성전 섬기고 있는 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잠실지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어제 월요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축사 사역으로 아픈 허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 사역 중에 양 어깨서부터 손바닥까지 감전된 듯 흐르는 성령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받는 자와 또 축사를 하는 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께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알리셔야겠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